자, 제 옆에 초신 백은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좀 더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뭐 불러주시면 나오겠는데. 오늘 초신 백은종 대표님 모신 이유는 가짜 뉴스 관계인데요. 네. 전에부터 가짜 뉴스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가 어떤 일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예,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가지고 예, 국민들을 속인다. 네. 아, 이 부분의 문제인데 네. 지난 대선 때도 네. 이재명 후보 진 첫 번째 원인이 가짜뉴스라고 봐요. 그렇죠. 심지어 김동길 지금은 예, 고인이 됐지만 네. 이 사람 뭐 이재명이 뭐 살인자다. 뭐 이런 뭐 소년원을 갔다 왔다 이런 뉴스 퍼뜨리면 김동길 같은 그래도 과거에는 저도 존경했던 네. 덕망이 있는데. 네. 나이 들면서 예, 노망이 늘었는지 네. 그런 짓을 하면 네. 그 노인네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예. 아, 이재명은 도저히 그 뭐 무슨 그런 가짜뉴스 못 찍겠다. 네. 그래서 저쪽 특히 충청도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윤석열 찍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 가짜뉴스 폐해가 하여튼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퍼져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런데 워낙 언론에서 스티커 예, 떠들어대니까 민주당이나 예. 정당에서 이제 선거 때 되면 막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든다.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네. 예, 이번에 종편 이제 유튜브 인터넷 종편 시험 방송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짜뉴스 그 고발 암행어사도 우리가 지난번 팀이 발족돼 있어요. 네. 또 우리 유튜브 그거 한번 뭐 이따 보여주세요. 네. 그 채널도 있어요. 무작위로 고발을 하겠다. 지금 안정권이가 자기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을 이재명 뭐 이재명 카페 뭐 마을에서 막 수백 명을 고발을 했대요. 이분들이 막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고발 전단팀을 만들어가지고 예. 특히 제가 주목할 건 교회 목사들이 퍼뜨리는 아. 특히 이제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퍼뜨리는 요즘에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건 네. 촛불 집회가 간첩들이 북한에 내려와서 한다. 아, 이게 먹힌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정말 공산주의 가는 거냐고 자기 남편이 하도 걱정을 해서 저한테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고 이게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먹혀서 아니 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촛불 집회를 간첩이 네. 나와서 한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이건 막 카톡에 무작위로 퍼뜨리는데 이걸 발본색원해서 예, 무조건 일단 고발을 들어갈 겁니다. 3자 고발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률팀을 고발팀을 여러 사람 네. 뿌려가지고 네. 예, 이제 또 총선 앞두고 그 많은 가짜뉴스가 퍼칠 텐데 특히 이걸 퍼뜨리는 근원지가 누군지 우리가 철저히 추적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많이 이게 가짜뉴스를 카톡에 막 퍼뜨려가지고 벌금이라도 한 100만 원 물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거 알게 되면 이제 못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정부나 당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서울의 소리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예, 종편 들어가면은 저희가 24시간 방송 체제로 가면 이제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해서 계속 쇼스로도 돌리고 영상으로도 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뉴스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팩트체크해서 네. 좀 집단지성이 되살아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요. 주심님 보시기 최근에 퍼져 있는 가짜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간첩들이 내려와서 촛불을 한다 아니면 바로 지금 공산화가 된다. 이재명 문재인이 공산화를 다 해서 곧 공산화가 된다. 이런 내용들. 예, 그렇죠. 지금 국정원에서 간첩 한 명도 못 잡잖아. 근데 막 대한민국의 간첩이 득실득실하다 이런 가짜뉴스들 막 누구도 간첩이고 나보고도 간첩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횡행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네. 김건희 정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윤석열은 김건희 하수인에 불과하다. 정상회담에서 그 옆에서 통역하듯이 앉아있는 거 윤석열은 그런 깊은 생각을 그런 지능을 갖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좀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뭐 치맥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엉뚱한 말 하죠.
요즘에 뭐 도어 스태핑인가 하니까 네. 엉뚱한 소리 좀 덜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베트남 정상 만났을 때 김건희가 저 뭐야 그 뭐 저 비자 발급해달라 뭐 그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김건희가 끌어들인 게 페루나 안정권, 페루나 김상진, 반스모크사 정강훈.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네. 예, 전부 가짜뉴스를 막 퍼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21만 표는 그 가짜뉴스 영향이 뭐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신천지도 그 같이 했던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기꾼 이만희가 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우리 서울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기사 제목에 사기꾼 이만희라고 쓰는데 이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 처음에 영생불사한다 해가지고 네. 교인들을 모으고 그러더니 지난번 구속되니까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선처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영생불사라는 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거고 그 대진교가 영생불사한다고 네. 그 당시 했다가 수염 멋있게 난 분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돌아가셔도 영생불사한다고 만든 교가 그 교주가 죽어도 그 교가 없어지지 않대요. 네. 네. 정광훈이도 자기가 뭐 하나님과 동격이다 뭐 그러고 떠들고. 아 정광훈이는 지금 한기총에서도 제명당하고 예, 예. 목사직도 지금 제명당하는 네. 그런 네. 건데 앞으로 정광훈의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좀 적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보는 가짜뉴스 예. 그 당연히 정부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하자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정당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선거 때 되면 국민의힘도 만들어 가짜뉴스 고발 뭐 센터 자기들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이라도 네. 분명히 팩트 체크해서 얘기를 해라. 무조건 예, 흥미 위주로 많이 뭐 사람들이 시청하게 만들려고 팩트 체크 안 된 얘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서울의 소리가 먼저 앞장서서 네. 해야 되지만 서울의 소리는 최소한 제가 기사를 써도 한 두세 군데는 팩트 체크해서 기사를 쓰지 네. 무조건 그냥 설을 갖다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서울의 소리도 그렇다고 얘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어느 정도 뭔가 그 원칙을 가지고 가짜뉴스는 않겠다고 지금 진즉부터 그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자,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가짜뉴스 고발팀, 암행어사팀 그래서 네. 이제 진행을 하고 그거 있고. 좀 한번 우리 네. 그 우리 그 유튜브 채널 네. 진즉 지금 몇 개월 전에 시작했다가 네. 지금 좀 늦어졌어요. 네.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그 채널도 만들었고 그 네. 당시 팀도 그 우리가 네. 네. 구성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번 24시간 종편 체제에서 네. 계속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팩트 체크해 주는 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투표로 어떤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네. 속아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 사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탄생한 거는 그런 어떤 가짜 뉴스 때문에 된 거다. 진실. 뭐 김건희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지만 그걸 가짜뉴스가 덮어버리고 저런 어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지금 많이 힘들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위기라고 보죠. 지금 현재 내년에는 지금 건설업계가 난리래요. 몇 개 부도 예. 났다는 소문도 있는데 네. 건설업계는 제2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네. 김진태가 발발시킨 레고랜드 해서 예. 뭐 갚긴 갚았다는데 이런 것들 가짜뉴스 추방해서 네.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다고 제대로 투표해서 뭐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서울의 소리가 그 대통령 된 분한테 뭐야, 지금까지는 예. 서울의 소리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한 일이 없다. 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가짜뉴스가 근데 가짜뉴스가 진짜 문제인데 이게 결국 프레임 아니에요? 프레임 결국은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있는 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정책이나 인물을 가지고 청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어떤 가짜뉴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덕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당이에요. 국민의힘이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저 당이
아 이명박 데려다 대통령 시켜서 구속되고 박근혜 구속되고 했는데 어떻게 저 당이 살아남아가지고 이번 또 이명박근혜보다 더 못한 김건희를 데려다 대통령을 시켰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 인정 안 해요. 김건희를 인정 거지. 네. 김건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딴 여자죠. 젊게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는 정계는 없었어요. 김건희가 영부인 된다는 정계로 하지. 윤석열은 김건희 만나서 대통령 된 거지. 윤석열이 대통령 자질이라고는 새로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유영아 교수님도 가짜뉴스 피해본 일 있어요? 저요? 뭐 유영아는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런 얘기 하면. 맞죠, 옛날에.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짜뉴스를 일반 모르는 어떤 참을 속기가 쉬워요. 근데 노인들이나 일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박찬종이, 김동길이 뭐 이런 그래도 좀 알려졌던 사람이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하는 부분. 김동길도 고발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고발은. 자, 교수님이 나오신 김에 그 지금 현재 전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진단 좀 해주시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아까 되는지. 아까 옆에서 보니까 남영희 위원장 서영주 의원이 서로 의견이 좀 이견이 있던데 네네. 제 생각은 그래 옳으면 해라. 옳다고 판단이 되면 실행 행동해라. 나중에 문제를 생각지 말라는 거지. 옳은 일을 하는데 나중에 무슨 뭐 역풍을 많이 이게 아니라 이상민 탄핵이 옳다면 하고 그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지. 그치. 옳은 일 하고 결과가 나쁜 일 있겠냐. 후세라도 인정해 줄 거다. 현재 못 받으면.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옳은 일 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이 망설이냐 이거지. 뭐 무슨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예 옳으면 그냥 행동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에 맡기는 거죠. 국민들도 옳은 일 하는데 그렇죠. 이상민 탄핵안 올려가지고 하면 되죠. 뭐 무슨 역풍마저 일단 150명 이상이면 탄핵이 되고 돼요. 그리고 헌재에 가서 뭐 탄핵 안 된다 그러면 또 헌재 재판관들 국민들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헌재가 어떤 구성원으로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도 우리가 검증도 해보고. 그렇죠. 왜 검사들 탄핵 안 하냐 이거죠. 지금 어저께 무슨 무명의 검사를 어제 민주당에서 고발하러 갔는데 막 그 공소조 내용을 퍼뜨리잖아요. 막 매일 그냥 언론사에 줘가지고 보도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 그 찾아내면 바로 탄핵 들어가라는 거죠. 왜 망설이냐 이거지. 응? 그렇잖아요. 검사 탄핵. 우리가 윤석열을 2020년도 네, 탄핵했으면 네.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때도 역풍만이 뭐니 이런 소리하고 응?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역풍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르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말이 많은데. 아니요. 예, 좀 질문 좀 하세요. 아니 근데 나오신 김에 이제 가짜 뉴스 얘기는 예. 그 의사와 의도 전달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정권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또 노동 시간도 늘리겠다 그러면서 국민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아주 윤석열이 하는 거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김건희가 하는 윤석열 거예요. 정책을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뽑아놓고 정책을 탓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뽑아놓고 자르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증을 해서 저 사람은 검사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선배의 처벌 꿰차고 산 인간이 무슨 도덕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과 정의가 있겠냐 이거죠. 그 탓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책이 윤석열이가 펼쳐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건 우리 유권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명박 때 이명박이 부자 감세 정책 해가지고 그 당시 이명박 정권 전에는 한 700조 됐어요. 뭐 30대 재벌. 이명박 말기에는 1300조 됐잖아. 부자들만 그 혜택 받아가지고 그리고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건데 이렇게 투표 잘못해서 윤석열 찍어놓고 뭘 기대를 하고 잘하네 잘못해 따지지 말고
그냥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감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감내 보되면 탄핵이라도 하고 촛불 들고 나와야지. 뭘 잘못한다고 그 사람을 탓하느냐. 그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인간이 존엄성 때문에 산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냐. 이명수 보고 1억 줄 테니까 오라는 의미. 이런 사람한테 정권 맡기고 무슨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바른 정책을 합니까? 그 사람은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달랑 두 몸뚱이잖아요. 자식도 없고 뭐 미련이 있어요 하다가 둘이 자결이라도 해서 죽으면 되지. 그 궁지에 몰리면 자식이라도 있어야 뭔가 잘해가지고 예? 좀 뭐 우리 아들이 욕먹으니까 부모가 잘해야지 이런데 김건희 윤석열 막 굴러먹은 김건희 막 굴러먹은 검사 예, 권조 윤석열 뭘 그 사람들이 오직 젊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젊게가 좋다. 지지율 60% 나온다. 천공이 그러면 그거 믿고 그대로 하는 거죠. 혹시 명쾌하십니다. 수신이. 네. 명쾌. 아,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그 가짜뉴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가짜뉴스 전문가들을 모셔다 프로도 만들고 네. 그 프로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24시간 돌리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서울의 소리는 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뭐 준비도 안 됐어. 돈이 준비돼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아니하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 한은 조그만 선생 말씀같이 하다가 안 되면 문 닫는 거고 오르니까 나는 분명히 누군가 도와서라도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성공했잖아요. 안 된 게 없지 않아. 서울의 소리가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다 됐어. 그래서 김건희 구속 분명히 될 거라고 아까 서영주 의원한테도 해라 김건희 특검 왜 보더냐 한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왜 보더냐? 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못 온다. 못 오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또 심판할 거고 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야 김건희가 위축돼가지고 함부로 나대지 못하지. 알겠습니다. 자, 뭐 또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고. 뭐 이 얘기는 서울의 소리가 여러 가지 지금 예, 퍼스트 데이디 다큐멘터리도 제작. 아. 다음 주부터 예, 우리가 자료가 많잖아요. 김건희 자료가 많아서 예,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 다큐멘터리를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아,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편 시연 방송도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준비가 됐어요. 서울에서 직원이 대폭 늘어서 지금 23명 됐는데 네. 50명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그 인건비 많이 들 텐데요. 인건비 많이 들면 하늘에서 도와주겠죠. 네. 뭐 그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신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네. 네. 뭐 아 댓글 읽어주실게요. 네. 댓글 읽는 데입니다. 우리 장 PD가.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응세님, 초심님 말씀 구구절절 올소이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비슷한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멋집니다 등등등등 응원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호시디어님이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군이 계셨고 오늘날은 초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님, 초심님 이재명 가짜뉴스 막아주세요. 서울의 소리 지지하며 후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3189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가짜뉴스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레임도 아니고 순 억지인데 이게 통하는 세상이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석산장님 집단지성 믿다가 완전히 되치기 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다 환장하겠다 집단주의 집단지성이 있다고 하지만 가짜뉴스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푸른별님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 100만 가자. 네, 100만 나오면 가짜뉴스 없어집니다. 예. 100만 나와야 돼.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